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이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또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구약의 인물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엘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도록 특별한 그 배려를 그 받은 인물인데요. 이 두 인물 중에서 엘리야는 뭐 성경에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다. 이분의 기록을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그 엄청난 세월을 살았는데 기록한 건 애 낳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야와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엘리야에 비해서 에녹은 참 초라한 성적표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새로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초점을 달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위력이 그 다음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야와 관련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수많은 일들 전체 기록하고 에녹이 남긴 이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무게감이 같은 거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로서 중심을 잡기 원할 때 떠올려지는 인물이 에녹이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가진 불을 토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뭐 오늘 막 주일 설교 한번 준비해서 설교하면 막 모든 심령들이 뒤집어지고 녹아내리고 막 불이 임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긴 한데 항상 이 마음 안에는 불순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불순물도 따라와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설교 조회수가 많은 이런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이 불순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엘리야처럼 불을 달라고만 기도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에녹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말씀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제 목회에 여러 가지 능력은 엘리야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앞에서 이 한마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이제 지난 여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또 야베스를 설교하고 그렇게 이번 여름을 보냈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베스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뭐 업적을 에녹처럼 뭐 업적을 남긴 것도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 고생, 고통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애를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애가 이제 장성을 해가는데 고통은 학교 가야지
아이, 고통이 밥 먹어야지.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예외적인 몇 근을 빼고는 모든 자식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야벳은 엄마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마도 야벳은 유복자였을 것이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야벳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이 야벳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기와 산모가 다 죽음의 문턱,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뭐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느 분석이 옳은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매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야벳과 관련해서 집중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나 특이해요. 이 야벳의 이름이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 역대상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에만 무려 500여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거두절미하고 이름이 쫙 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역대상 4장에만 4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역대상 4장 7절 8절입니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수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야벳을 기록한 부분 바로 그 다음 11절에도 보십시오. 수아의 형 글룹이 머힐을 낳았으니 머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느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여기도 지금 이름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름 내내 묵상했던 핵심이 뭐냐면은 계속 이게 무슨 동사무소처럼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야베스에 이르러 가져오는 그 인생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는 사람 이름이 또 쫙 나오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쫙, 이제 옛날에 우리 코로나 처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들어올 때 이름 다 적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명단을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 끝에서부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쫙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분에 이르러 가지고는 아,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이름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이런 느낌을 줍니다. 명단을 쫙 부르시다가 읽는 우리들에게 말이에요. 얘들아, 야벳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야베스의 인생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 야베스를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게 이 대목이에요. 야베스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주목받을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 없어 보이는 그 야베스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장기판으로 치면 졸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인식하기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매력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공부도 잘 못하는, 얼굴도 잘 못생긴 이런 존재로 저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너무나 열등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슬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나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봤더니요, 나 같은 거 죽어서 누가 슬퍼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입니까? 왜 슬퍼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열등감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 같은 거 죽어서 누가 슬퍼하겠냐. 근데 그거 깨닫고 열받아서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장기판에 졸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때는 뭐 워낙 성경은 안 읽어가지고 성경에 야베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이 너 주목할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열등감이 많으냐? 네가 바로 영적인 야베스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이거예요. 저는 걸어다니는 열등감, 움직이는 열등감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없어진 게 그거예요. 이제 저에게 열등감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처음 하던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초라해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막 성도들 좀 많이 모인다고 우쭐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인생으로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 야베스를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요즘 제가 좀 마음이 슬퍼요. 창립 20년이 됐잖아요. 처음에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요, 이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했던 연령층이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50대 초반, 50대 후반, 이 40, 50대 분들이셨어요. 정말 인생을 바쳐 교회를 섬겼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순장님이 어떤 분은 다락방을 3개 하셨어요. 그 뭐냐면 온 에너지를 교회에다 다 쏟으셨거든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대이던 분이 70대가 되셨고요, 40대이던 분이 60대가 되셨어요. 대부분 은퇴를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바뀌잖아요.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은 이분들의 그 수고했던 히스토리를 모르시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분인데,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했던 분인데. 제가 이게 자꾸 마음에 그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야베스를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현역 시절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셨다가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어 보이시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분 계세요? 오늘 저는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야베스야.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너의 수고와 너의 과거의 애씀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 난 여전히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오늘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요, 저희 어머니 같이 이제는 침대에만 누워만 계셔야 되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가 야베스야. 네가, 난 여전히 너에게 주목하고 있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실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참 마음이 좀 슬펐던 게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후유증이 안 없어져요. 미국 가서도요, 그 산책을 하는데 아, 갑자기 그 어떤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도 가셨나? 바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아, 가지 마시지. 순종해서 가신 건데.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어떤 분이 떠올려져요. 이분도 가셨나?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남기로 하신 거예요.
아, 너무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분이 막 교회를 위하여 엄청 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능, 야베스처럼 참 보잘것없고 결핍이 많은 인생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학기가 시작되면서 참 이 야베스를 여름 내내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이랬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야베스를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성공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와 관련한 성경의 첫 언급은 이렇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나오는 귀중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부유하다, 무겁게 여기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을 받는 인생은요,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핵심 인생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 학력이 제일 높았더라.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 제일 부자였더라.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 뭐 제일 건강했더라. 이런 건 다 별책 부록이고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또 야베스는 그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존경을 받는 자. 오늘 우리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제가 굳이 1번 내지에 관로하고 성공이 아니라를 왜 넣었겠습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강조 아닙니까? 성공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예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디그니티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각인시켜주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들은 이 디그니티, 위엄, 품위, 자존감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다짐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자.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최근에도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건물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명예를 너무 쉽게 엿바깥 먹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읽는 성경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묘사를 보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47절에 보니까 부흥의 결과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나네요. 47절입니다 첫째 열매,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예외 없이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인생은 그 내면의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혔다면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온 백성이 칭찬하는 교회. 제가 분당 우리를 개척할 때 꿈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이런 꿈은 애당초 품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 장차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0년의 지난 발자취는요, 이 꿈을 따라온 거예요. 1만 성도파수 운동 왜 합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으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탐욕적이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대지 교회는 그냥 너무 자기 것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연말에 11교회를 이제 선정해서 이미 개척된 교회 중에 조금만 밀어드리면 불같이 일어날 교회들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11교회를 후원해야 되느니 왜 합니까? 여러분, 드림센터 저거 우리가 참 수고하고 땀 흘려 드린 헌금으로 만들어진 드림센터를 아니 왜 저거를 사회에 환원합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 이미지가 그냥 자기 것에 집착하고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로 내놓을 줄 모르는 이런 이미지로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거 좋죠. 유명해지는 거 좋습니다만 그건 다 별책 부록이에요. 진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다. 이 명예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지. 저는 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육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해 이 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꿈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개인의 심령만이라도 이 꿈을 품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을 꿈으로 승화시키는 인생. 야베스와 관련된 기록이 결핍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결핍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구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결핍으로 시작한 인생 야베스지만 그 다음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 이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결핍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결핍을 울분과 분노의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날마다 울분해, 날마다 피곤해, 날마다 우울하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은혜 받고 달라진 건요, 여전히 저는 목회자로서 결핍을 느껴요. 인격의 결핍, 능력의 결핍, 많은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 결핍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재료로 쓸 때 이것이 저를 너무나 아름다운 명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민 가던 80년대 초는요 정말 열악한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이민 오신 집사님들 얘기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태평양 건널 때 300불 들고 왔다. 나 500불 들고 왔다. 그때 사실 실제로 법으로도요 외환 자유화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 구역 예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 투잡 뛴다. 나 셋잡 뛴다. 투는 영어인데 셋잡은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투는 영어가 쉬운데요, 셋잡은 발음이 좀 복잡하죠. 혀를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은 나 투잡 뛴다,
나 새짭 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낮에는 세탁소에서 다림질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밥 먹고 다시 빌딩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역 예배하면은요 어른들 입에서 거의 뭐 한두 주에 한 번씩 들려졌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우리 어머 아메리칸 드림. 미국식으로 말하면 또 하이 저 사람은 또 영어도 못하면서 아메리칸 드림. 참 가난했고요. 300불 들고 왔고 500불 들고 왔지만 그 윗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투잡 뛰고 새잡 뛰고 하면서 우리 자식 때만큼은 가난한 이거를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한 3, 40년 지나고요 시카고에 그 처음에 제가 살던 인도 사람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고 하던 한인타운이 거의 없어졌어요. 전부 집 사가지고 교회로 다 빠져나갔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그 80년대 초에 보여지던 야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2세, 3세 부모들의 이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결핍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29 교회가 너무나 빨리 자리 잡아가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서 분당 우리교회에서 나간 숫자보다 지금 모여든 전체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래서 걱정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결핍의 과정을 안 거치고 너무 빨리 교회가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과정은 거쳐야 되는데 결핍으로 눈물이 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 결핍의 과정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여 이르되, 이 번역은요 썩 잘된 번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아뢰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다급한 요구와 관련된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여 이르되, 그래서 뭐 아뢰어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다행이고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정도가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out이라 그래요.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아뢰여 이르되 이게 아니라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오늘 제가 이민교회를 보고 이민사회를 보면서 참 이 결핍이 없으심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딱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개척 초기에 여러분 70평짜리 상가 얻었다가 인근 교회 반대로 쫓겨나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고마운 그 독수리 학교라는 대안학교 주일만 빌려가지고 그때 젊은 우리 목사 전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트럭으로 거기다가 이제 강대상부터 악기 탁 하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 가시고 나면 또 그거 트럭에 다 싣고 그래서 어디다 보관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왜 그립습니까?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꿈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주일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언젠가 이 불편한 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송림중고등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부터 주일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월요일 되면은 교회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학교에 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일 데가 없었거든요. 그 결핍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가정가정에서 모이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소그룹으로 꿈을 가지고 집을 제공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남자분들 금요일 8시, 9시에 모이고 그리고 그 결핍을 가지고 부러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요즘 분당 우리 교회 제가 보기 위기예요. 야성이 안 보여요. 여러분 모 교회라고는 우리가 열정을 해보게야 29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9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힘이 되도록 우리가
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거지, 그 시각장애인이요, 18장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다음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아뢰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crying out이에요.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조용히 해. 거지 주제에 어디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냐고.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려 그러면요, 은혜 좀 받으면요, 반드시 이런 방해 환경, 방해꾼, 방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 시각장애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결핍이 왜 뭐 조금만 뭐 부르짖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 시각장애인은요, 누가 뭐라고 방해를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번 제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방해해도 나는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개척 초기에 그 열정이 잘 안 보이는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저는 아픈 거예요. 이민교회에 아버지 세대에서 어머니 세대에서 투잡 뛴다, 세잡 뛴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다, 우리 자녀대만큼은 이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이민사회를 일구어놨는데 영어 능통한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불같이 일으켜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결핍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야베스를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은요, 계속 제가 되뇌며 소원하는 구절이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학기에 우리의 소원 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핍이에요.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주변에서 방해를 해요. 조용하라고, 시끄러. 거기에 이 거지가 절대로 조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요, 그 다음 나오는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 시대 한국교회에 가장 가슴 아픈 거, 소원이 없잖아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구해야 되지? 있습니까 여러분? 툭 치면 나오는 거, 뭐 해주랴? 툭 치면 나오는 거 있습니까? 금요기도에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 코로나라고 뭐 5만 대는 다 가시면서 왜 기도회는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소원이 없거든요. 가서 뭘 부르실 게 없는데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구할 게 별로 없는데 뭐 해주랴? 쿡 찌르면 튀어나오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20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 자체가 장기판의 졸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는 분, 뭘로 그렇게 실패감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로 그렇게 자신감이 꺾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장기판에 졸 같은 인생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어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매교로 한번 하나님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해주랴?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20년 전, 30년 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 다하고 온 에너지, 온 정성을 다 바쳤다가 세월이 흘러 은퇴하시고 몸에 기운이 빠져나가시고 이제는 별로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네가 야베스인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시니어 어른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저 어머니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고 기운 빠져나간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왠지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내어주고 너를 구했거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결핍을 울분과 분노의 불쏘시개로 쓰시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한번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원해요. 뭔 일로 실패하고 뭔 일로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20대 초반에 저처럼 자기 스스로를 장기판의 졸로 인식하시는 분,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확다 붙고 가셔야 돼요. 네가 야베스야. 네가 야베스인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오늘 여기 시니어 은퇴하시고 연세 드시고 참 존재감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기운 빠지면 존재가 작아지냐? 나는 너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넌 야베스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시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셔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수요 예배 응답 받을 게 없는데 동력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드리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이 네가 야베스다. 네가 왜 네가 초라하냐, 어떻게 네가 장기판에 졸이냐, 저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영적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 모든 무기력한 것들을 떨치는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 누리겠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너무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힘있게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한번 잘 드리면 무기력한 수년의 세월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네가 야베스다, 왜 네가 초라하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리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의 결핍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로 쓰지 않을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폭풍 가운데 내 뜻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늘 신실하신 주님 날개 아래 아버지 내 마음이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시는 그런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런 말씀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이 우리로 승화시키는 재능을 가비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결핍이 원망과 불평과 자기를 장기판에 졸로 여기게 만드는 악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아벳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어 영적으로 나는 결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잘못된 인식을 오늘 성령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는 가난한 자였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결핍이 많은 자였구나, 그 인식을 통하여 우리의 결핍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이 이 시간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야베스라고, 나는 너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노라고. 하나님, 오늘 많은 주님의 으르만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실패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장기판에 졸로 여기는 인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각장애인처럼 어떤 주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